자, 오늘 요약해드릴 책은 이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사실 이 책은 꽤 어려운 책이긴 합니다. 일단 책의 장르 자체가 정치 철학이에요. 올바르고 공정한 사회제도란 무엇인지, 또 사회 구성원들 간의 형평성을 꾀하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려면 우리는 어떠한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가질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게 바로 정치 철학이잖아요. 아무래도 담론 자체가 다소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측면이 크죠. 일단 그게 바로 이 책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일 테고요. 두 번째로 이 책이 난해한 이유는 이 저자 마이클 샌델이 자신의 주장을 책의 초장부터 막 펼치질 않고 은근히 계속 빙빙 돌려요. 그래서 정치 철학이나 이 철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거의 책 중반 부분까지는 정확히 샌델 교수가 뭘 위해서 이런 논의들을 펼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제대로 소화하려면 일단 이 책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마이클 샌델의 주장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일단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시작 부분부터 한 책의 3분의 1까지는 이 근대 시절, 그야말로 이 전 세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철학이죠. 벤담의 공리주의 철학. 그런데 바로 그 공리주의를 신랄하게 까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또 책 전체의 3분의 1 정도까지는 이 존 롤스의 정의론으로 대표되는 철학, 이 속칭 자유주의, 이 자유주의를 또 신나게 까대기 시작해요. 사실 이 존 롤스의 정의론을 자유주의로 단순화하는 건 좀 무리가 있기는 한데 이 책은 그런 식으로 일축하는 면이 있어요. 우리가 살짝은 걸러 읽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책의 나머지 3분의 1에서는 무엇을 집중해서 설명하느냐, 이 마이클 샌델 교수 본인이 진짜 강조하고 싶은 자신의 철학, 이 공동체주의를 역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책은 이 정치철학계에서 거대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철학, 이 공리주의와 자유주의를 먼저 열심히 아작을 낸 다음에 그 빈자리에다가 자신의 철학 공동체주의를 슬그머니 쑤셔박는 그런 서술 전략을 취하고 있는 책이라고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먼저 마이클 샌델이 공리주의의 철학의 어떤 점을 비판하냐면 이 공리주의가 우리 인간의 삶에서 수치화하거나 계량화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영역들까지 전부 속칭 계산 가능한 사항들로 치환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샌델 교수가 강의 중에 유명한 실험을 하나 언급하죠. 개나 소나 이름만큼은 확실히 알고 있는 그 실험, 바로 트롤리 딜레마. 차를 운전하는 중에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한쪽 길에는 사람 한 명이, 다른 쪽 길에는 사람 다섯 명이 있다. 자, 어느 쪽으로 꺾어야 더 나은 선택인가? 마이클 샌델은 이런 상황을 두고 이 더 나은 것, 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이 공리주의 철학의 태도 자체를 문제 삼는 거예요. 한 명이든 다섯 명이든 결국 사람의 생명이 좌우되는 문제 상황에서 이 무엇이 더 사회의 이득인지, 이 무엇이 더 경제적으로 이익인지를 따지는 그런 사고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 명이 죽든 다섯 명이 죽든 간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명의 가치는 서로 저울질하듯이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공리주의는 심할 경우 이렇게 인륜에 반하는 사고를 강요할 수 있다는 거죠. 이익 대 인권, 그리고 이익 대 자유와 권리, 이렇게 층위가 다른 것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결론적으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로서의 행복을 이 이득이라는 개념으로 이론화해버린 점, 그게 바로 마이클 샌델이 생각하기에 공리주의 철학이 이 정의로운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이 적폐처럼 여겨지는 대목인 겁니다. 그리고 이 공리주의가 갖는 또 다른 문제로서 이 사회 구성원들 다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 외의 소수를 희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있죠. 자, 두 번째로 이 마이클 샌델은 자유주의자들도 씌워댑니다. 마이클 샌델이 생각하기에 이 자유주의 철학의 문제점은 이 사회 구성원들끼리 합의하고 동의를 구한 것이면 뭐든 다 괜찮다는 식의 태도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 놀이공원에서의 패스트트랙을 듭니다. 그냥 일반 티켓을 산 사람들은 이 놀이기구를 타는데 길게 쭉 줄을 서야 돼. 그런데 이 일반 티켓보다 두세 배 비싼 티켓을 산 사람들은 이 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탈 수 있어. 이게 과연 공정하냐는 거죠. 자유주의자들은 물론 공정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놀이공원 측이 제시한 구매 조건을 입장객들이 수용하고 계약한 거니까. 하지만 이 마이클 샌델은 이렇게 개인들끼리 뭐든 합의하면 다 정의로운 제도로 인정해버릴 때 이 그 제도가 본래 추구해야 할 본질, 이른바 이 텔로스를 침범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 놀이공원의 예에서 텔로스를 말하자면 사회 구성원들 간의 위화감, 차별감, 이 소외감이 들지 않게끔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모든 이들이 함께 어울려야 할 이 놀이공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자유주의가 문제되는 이 또 다른 예들 한 번 더 살펴볼까요? 헌혈을 하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상품권을 주는 것, 또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예치금을 요구하고 그 예치금이 크면 큰 사람일수록 장기기증을 빨리 받게 해주는 것, 그리고 뭐 명예시민, 명예군인처럼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에게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는 것. 마이클 샌델이 보기에는 이런 관행들 역시 순전히 자유주의자들 때문에 생기는 적폐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뭐 이 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기로 서로 합의한 거고 뭐 주는 쪽이나 받는 쪽에서 뭐 이런 제도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다며 그게 뭐 그렇게 문제냐 하고 뭐 얘기하겠지만, 샌델 교수가 보기에 이러한 관행과 문화들은 이른바 시장 만능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시장 만능주의는 헌혈의 텔로스, 의료행위의 텔로스, 이 시민의식과 애국심의 텔로스를 침범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뭐 숭고함, 그리고 뭐 시민이나 국민으로서의 덕, 이러한 텔로스들이 유명무실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심하게는 이 결국 이윤 추구가 이 모든 행동들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 중에는 돈 되는 일만 하려고 하고 이 돈 안 되는 일은 회피하는 그런 천박한 분위기나 정서가 지배적이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이 마이클 샌델 본인의 철학은 뭐냐? 이 정치 철학계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를 빌리자면 이 마이클 샌델의 철학을 공동체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뭐 이게 나치나 파시스트 같은 전체주의를 뜻하는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훨씬 온건한 사상입니다. 그럼 공화주의냐? 오히려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끈끈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샌델의 사상을 조금 더 정치학계, 즉 뭐 정교하고 치밀하게 표현할 땐 이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라고 말해요. 이 명칭 그대로 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정치 철학입니다. 쉽게 말해 뭐 사람들 각자가 자신의 사적 이익에만 관심 있는 사회가 아니라 시민들 간의 연대의식을 추구할 줄 아는 사회, 파편화되고 원자화된 개인주의자들만 넘쳐나는 사회가 아니라 국민들끼리 상호 존중과 미덕을 발휘할 줄 아는 사회, 그리고 뭐 그 나라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가치들, 뭐 마이클 샌델 교수가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으로 예를 들자면 뭐 기독교 정신이라든가 뭐 민주주의, 그리고 건국헌법, 이러한 미국적 가치를 실천하는 사회, 이게 바로 마이클 샌델이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적인 공화주의예요. 그래서 뭐 사회 구성원들 중에서 일부 시민들을 배제하는 행동이라든가 뭐 국민들 간의 화합을 깨뜨릴 수 있는 행동들, 뭐 과거로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전통적인 가치를 저버리는 행동들, 이런 것들은 전부 정의롭지 못한 행동들인 겁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 부정의한 사회인 거죠. 반대로 마을 자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든가 기부나 봉사를 자주 실천한다든가 애국심을 보이며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잘 지킨다든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공동체의 정의를 가져다주는 행동들이죠. 공동체주의자들의 표현으로 치자면 공동선을 실현하는 행동들인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샌델 교수가 이 책의 절반 이상을 할애하면서까지 이 공미주의와 자유주의를 신나게 씹어댄 이유이고, 이 논의를 이리 꼬고 저리 꼬아가면서 빙빙 돌아간 끝에 결국 최종적으로 자신이 이 책 말미에서 말하고 싶었던 핵심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이 공미주의와 자유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이 시장 만능주의, 바로 이 시장 만능주의에 대한 안티테제인 셈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한테 뭐 이 책에 대해 한마디로 정리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명제를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시장 만능주의에 대한 안티테제.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 내용을 응용해서 한번 고민해볼 만한 이 발제문 하나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쳐볼까 합니다. 서술형 문제예요. 짧은 글쓰기 문제, 뭐 또는 말하기 연습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살짝 팁을 드리자면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말하는 이 공동체주의에 대해 조금은 비평할 만한 지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샌델 교수 공동체주의 철학은 사실 욕을 좀 먹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일단 주장하는 개념들이 뭐 너무 추상적이다, 이 텔로스라는 게 국가마다 사회마다 이 전부 같은 것이냐, 아니면 뭐 다를 수 있는 것이냐, 만약 제각기 다 다를 수 있는 거라면 뭐 그걸 과연 이 본질이라는 뜻을 텔로스로 부를 수 있는 거냐, 이 텔로스는 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선제하는 개념이냐, 아니면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구성할 수 있는 개념이냐,
만약 구성할 수 있는 개념이라면 그게 자유주의가 말한 합의와 과연 뭐가 다른 거냐, 뭐 이러한 비판점들이 뭐 굉장히 많이 제기되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반영해서 한번 풀어본다면 뭐 나름대로 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발제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유튜브 영상 강의를 뭐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내는 것보다 이걸 글로든 말로든 스스로 한번 적용하고 응용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좋은 머리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